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태그 MC 아나운서 홍석진입니다. 이슈 태그는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들을 특정 핵심어, 해시태그를 통해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인데요.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대화를 통해 잘 풀어서 지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이 낳은 새로운 문화,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됐고, 또 개인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정보화 홍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저작권의 올바른 문화를 조성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기관이 진주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데요. 오늘 이슈태그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임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석영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영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입니다. 석영방송의 이슈태그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위원장님 얘기를 먼저 살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월에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취임 소감이랄까요? 위원장으로 위촉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한류 콘텐츠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 우리 저작물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정책 또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입니다.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이 뭐 지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진주로 이전한 지도 한 만 6년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작권위원회가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저작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를 알려드리고 출발해봤으면 합니다. 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이고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처음 1987년 네. 한국 저작권조정위원회하고 컴퓨터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네. 이 두 기관이 2009년 7월에 통합이 되어서 통합된 네. 위원회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우리 기관의 3대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창작자들의 권익증진 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작물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예. 저작권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2015년 진주 이전 이후에는 사실은 혁신도시 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네. 이 우리 위원회가 지역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화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여러 성과가 있었죠. 우선 첫째, 저작권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지원을 통한 선제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 위원회에는 저작권 분야
박사급 연구위원들 많이 계시고요. 예. 이분들이 또 외부 위원들과 연구반을 운영을 해서 예. 4차 산업 환경에 대비한 저작권 법제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저작권 통상 또 국제회의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고 또 적시적으로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많은데 예. 이 분야에서 저작권 우리 국내 저작권 산업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성과들을 거두었고요. 작년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굉장히 고통이 크셨는데 네네. 이런 비대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을 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작년만 해도 56만 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저작권 교육 문화의 확산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이용 정보 수집뿐만 아니고 저작권 온라인 상담도 굉장히 네. 많이 늘었고요. 네. 물론 이제 오프라인 상담도 합니다만은 온라인 상담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최근 누적 건수가 160만 건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상담 전문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공유 저작물이라고 해서 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용 허락된 공유 저작물을 통해서 우리의 저작권 문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실제 우리 저작권이 구성되어 있는 공유 마당을 통해서 공유 저작물들이 한 78만 건 구성이 되었고요. 이 저작물 공유 저작물을 통해서 실천한 1억 5천만 건이 창작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류 콘텐츠가 뭐 잘 아시다시피 BTS 기생충과 같이 국제 또는 사회 국제사회의 어떤 그 문화 주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중요한 콘텐츠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실제로 진출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 합법적으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들의 합법적 유통에 필요한 것이 예. 저작권 인증이 있는데요. 네네. 이 인증의 경우 약 한 50만 건의 인증서가 위원회를 통해서 발급된 실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과 함께 저작권과 저작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슈태그에서는 키워드 4개 준비해놨는데요. 한 개씩 뽑아가면서 네.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예. 저희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겠죠? 네. 네, 첫 번째는 네. 저작권 교육 체험관입니다. 저작권 교육 체험관이 제일 네. 처음에 나왔네요. 네. 네. 지금 저작권 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저작권 교육 체험관일 텐데요. 위원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저작권 교육 체험관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다음 달 3월 3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작권 교육 체험관의 설립 취지와 개관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야를 우리 예. 아나운서께서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좀 금손입니다. 네. 네. 우리 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번 교육체험관 기공식은 진주혁신도시를 저작권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교육 체험관 조성을 통해서 건설을 통해서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경남 진주 등 남부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저작권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작권 전문 교육과 함께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후에는 이제 주로 우리 저작권 교육 체험관 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공유 저작물 활용한 어떤 상설 전시회, 또 문화예술인 저작권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 교육 강좌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역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서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 교육 체험관의 완공 시기는 언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목표는 2022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아, 있습니다. 내년 가을이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에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져가지고 저작권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눈에 보이는 권리,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체험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작권 교육체험관에는 주민 누구나 그러면 방문해서 저작권을 배우고 체험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작권 교육 체험관은 주민 모두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저작권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 교육 체험관은 주로 주 전시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의 역사와 첨단 기술 등을 저작권 주제로 해서 상설 전시를 하고 또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주요한 이슈 또 킬러 콘텐츠라고 하죠. 아주 핵심적이고 재밌고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 전시도 많이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 프로그램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또한 또 공유 저작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저작물을 직접 활용을 해서 저작물을 창작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이제 SNS 등에 올림으로 해서 소비자들과 또 이용자들과 직접 공유해 보고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저작권의 창작과 나눔 뭐 이런 문화들을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어려운데, 네. 공유 저작물은 그냥 누구나 쓸수 있는, 그냥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저작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쓸 수는 없지만은 일종의 저작권의 이용 허락을 누군가 했다든가 또는 어떠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내 저작물을 어디에 활용해다 해도 좋다라는 그런 기부를 했다라든가 하는 저작물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저작물을 기초로 추가적인 창의성을 더 합쳐서 새로운 어떤 그 저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 공유 저작물이라는 게 저희가 쓸수 있는 위원회의 어떤 다른 사이트나 그 공유되어 있는 그 저장 공간이 있습니까? 네, 저희 우리 누리집에 보면은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저희들 기증받거나 또는 저작권은 또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해 놓은 어떤 저작물들 이런 저작물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자기의 조금 더 부가된 창의성을 합침으로 해서 새로운 창작적인 어떤 그 저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서 1인 창작 미디어 창작자가 콘텐츠를 제작을 할때 뭔가 이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제작을 하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부분 뭐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음악이나 필요하잖아요. 자막이나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사용하면 이건 저작권 위반이 되겠죠.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공유 저작물 내에 있는 어떤 음악 저작물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창작물을 창작을 하고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안 되고 예.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될 그렇죠. 것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1인 미디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큰 이게 꿀팁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누리집에 네. 들어가서 받으면 그건 공유 저작물이라서 네. 써도 된다. 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서 네. 얘기 더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올까요? 네. 이게 나왔습니다. 저작권 교육입니다. 저작권 예. 교육. 예. 네. 저희가 방금 나눴던 이런 정보들, 저작권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기도 했고 또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트렌드가 널리 퍼지면서 관련 콘텐츠 생산 또한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부터는 또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라고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네.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이 다 저작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도 좀 떠오르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네. 우리 콘텐츠 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또 온라인 문화가 확대되면서 이런 저작물 이용 방식이 크게 이제 변화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여튼 인공지능이나 네.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됨으로 해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렇죠. 또 저작권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죠. 달리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저작물의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용자가 되기도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창작과 소비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저작권의 일상화 시대가 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작권 교육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예.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또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 환경 네.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온라인뿐만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네.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네. 적극 제작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학부모 또는 이제 대학생 일반인 등에게 시간과 공간에 이제 제약이 없이 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작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네. 어려움을 겪을 때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을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또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저작권 교육 수요에 대해서 네. 맞춤형 저작권 교육들을 쭉 네. 활성화하고 네. 진행함으로 해서 저작권 인식에 대한 선진화, 네.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노력들을 네.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슈태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거는 네. 앞에서 뽑아보죠. 네. 공정한 문화 생태계 나왔습니다. 공정한 문화 생태계에 네, 대해서 네,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눴던 이 저작권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 같은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공정한 저작권 문화 생태계가 자리를 잘 잡아가야 할 텐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저작권 유통 환경 구축과 그리고 올바른 저작권 실천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공정한 저작권 문화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하면 조성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문화경제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네. 경제활동에 아주 핵심이 되고 중추가 되는 그런 사회죠.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문화경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저는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우리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문화생태계,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본 문화생태계를 보면은 우리 정부와 우리 저작권위원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창작을 하고 이 창작을 산업으로 만드는 우리 저작권 산업계 분야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우리 이용자들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분야의 그 분들이 네. 아주 중요하고 제대로 공정한 역할들을 네.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와 위원회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생태계가 우리 문화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하고 또 인식을 확산하는 네.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공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저작권 산업계는 또 이러한 어떤 유통 환경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또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닌 정작 저작권을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쓰는 네네. 지켜주면서 쓰는 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한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하고 있는 유튜브를 소개하고 있는 네. 그런 우리 창작물 소비자들도 네. 이용자 창작물의 저작권의 저작물의 이용자들도 네. 불법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예.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축에서의 어떤 그 노력들이 네.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네.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공정한 저작권 유통 환경이 구축될 네네.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올바른 저작권 실천 문화가 조성이 돼서 네. 우리 문화 경제가 우리 문화가 경제를 이루는 이런 네. 노력들이 네. 우리 경제 전체 사회 네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이슈 태그 하나 더 뽑아서 이야기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네 이겁니다. 위원회 지역 역할. 네. 지역 역할입니다. 네. 네.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혁신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회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네. 구상을 좀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혁신도시의 탄생, 그 공공기관의 이전 취지와 발맞춰 볼 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서부경남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위원회가 2015년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죠. 네. 이전한 이후에 우리 진주시 등 우리 경남 지역의 우리 지자체들 그리고 또 대학과 연계한 인력 채용 설명회도 하고 경남 지역의 지역 혁신 포럼에도 참여를 하고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이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왔고요. 네. 또 지역 어떤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노력들을 쭉 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육체험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우리 진주 지역, 경남 지역에 보다 더 적극적인 네. 지역 기관으로서 또는 지역 어떤 공유체로서 노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체험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지역 문화 콘텐츠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전문 교육 인력 양성에도 네.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제적인 어떤 그 사업들 또 국내적으로는 또 이 교육 우리 채용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될 그럴 분들 등을 네.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회들이 보다 더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예산도 추가 확보하고 또 협력을 더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슈태그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궁금했던 것들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진주에 내려오신 지 지금 한달 정도 되셨는데 그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무 환경이나 그 혁신도시 생활 환경은 좀 어떠십니까? 느끼셨을 때. 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은 지금 임차를 해서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려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고 했는데 이번 이제 교육 체험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많은 부분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를 와보니까 벌써 많은 부분 이렇게 정착되고 이렇게 뭐랄까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게 적응하면서 일정 부분 정주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여건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교육청관 설립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제가 그 위원장으로 진주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와보니까 우리 진주가 굉장히 그 자연환경들이 좋고 또 부분에 여러 그 좋은 환경들이 많은데 이와 더불어서 조금 더 좋은 것은 우리 진주 주민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인심이 좋고 또 마음이 따뜻하셔서 우리가 외지에서 왔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잘 정착해 갈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이고 환경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이슈태그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의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이 담긴 오늘 주제 관련된 해시태그를 하나 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해시태그 공정한 문화 생태계로 네,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앞서 해시태그에서도 나왔던 공정한 문화 생태계. 네. 뭐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골라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한 문화 생태계 조성은 바로 우리 문화 경제력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저작물의 창작, 유통, 이용 환경 개선하고 저작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해서 저작권 강국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강국 실현에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저작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창작자 이용자가 상생하는 저작권 환경 구현을 위해서 소통하는 열린 기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공정한 생태 문화 문화 생태계. 생태계를 해시태그로 선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새로운 문화의 등장과 함께 저작권의 개념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 문화와 정착,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애정 아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태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태그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서부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토크 이슈 태그.